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고 명지대학교 화이트홀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22살 조규영입니다. 처음에 이제 지원하게 된 것은 화이트홀스 회장 친구가 공지를 올려줘가지고 알게 됐고요.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버 영상에 참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네. 나에게로의 초대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은 누군가를 뭐 그리워한다거나 힘든 시간에 빛이 되어준 그런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을 담고 있어가지고 떠올리고 싶은 사람들 떠올리면서 불러봤습니다. 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. 잠깐 멈춰 주실 수 있나요? MR 좀 더 키워 주시고 방금 거 혹시 모니터링 가능할까요?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 나의 사랑. 잠깐 멈춰주시고 1절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널 어둠 속에 비춰 카메라들이 많으니까 떨리긴 했는데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앞에서 긴장 풀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하나 둘 셋! 그렇게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나오지 않으세요? 이렇게 나오세요. 앞에서 계속 스태프분께서 이제 박자를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저도 박자를 안 놓치고 잘 부르셨습니다. 제가 옆에서 호응해주시는 거 보셨나요? 맞죠, 되게 네. 박자 중간에 흐트러질 때마다 그렇죠. 제가 박자를 또 맞춰주고 있거든요. 제 페이스 메이커입니다. 네. 제가 디렉팅도 엄청 열심히 그냥 페이스 아니세요?
누군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듯한 노래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워하는 대상을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감정이입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다가서도 멈추지 나의 사랑 나의 꿈에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신비로운 너의 모습. 비하인드 영상 들어가는 거 아니죠? 어 맞아요 찍고 있어요. 나도 찍어. 그러면 나중에 예 이게 화이트 홀스 부족하네요. 나약하네 라는 부족이 있습니다. 되게 많이 떨렸는데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긴장도 풀리고 일의 진행 과정을 보고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